정말 만나보시겠어요? I'm deadly serious.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요게 터치. 이거? 아, 그럼. 여,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요건 이제 터치로 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터치가 아니고 어. 이거 막 돌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야, 예. 오! 선생님? 어떻게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예. 아. 좋은 차. 예. 아, 여기 있다. 들어. 회의 중이시네요?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에, 안녕하십니까. 에, 참백. 근데 이게 핸드폰하고 호환이 돼요? 아, 폰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모바일 폰보다 훨씬 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해합니다. 와글와글 사람들한테 시달리시는데 차에서라도 고요하게. 감사합니다. 기로 워낙 잘하시나 봐요? 38선 밑으로는 골목까지 훤합니다. 핸들밥 3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저절로 그리 됐지요. 저도 한 가지는 오래 하신 분들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직업이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 한 회사의 총수, 또는 그냥 뭐 고독한 한 남자와 매일 아침 이 길을 떠난다. 이건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아이, 쉬워 보이도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그년이 속은 아주 둥그랭이야. 어떨 때는 사모님 행세를 할 때도 있어 지가. 맞아. 그리고 그 집 사람들 통틀어서 그 집에서 제일 오래 산 것도 그 여자야. 원래 거기에 살던 그 누구야? 그 건축가 남궁연자 선생. 그 집 가정부를 하다가 그걸 계속 이어서 다인의 가정부까지 하고 있는 거지. 남궁연자 선생이 이사가면서 그 아줌마를 소개시켜준 거야. 박사장 부부한테. 이 집 관리 정말 잘하는 아줌마니까 계속 쓰시죠, 그러면서. 집주인은 바뀌었는데 가정부는 안 바뀐 케이스구만. 좋은 일자리 꽉 움켜주고 안 놓는 거야. 그런 여자를 도려내려면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치. 계획이 있어야 돼. 복숭아 먹고 싶다. 난 복숭아 제일 좋아하는데. 깎아달라고 하지. 우리 집은 복숭아는 못 먹어요. 금지괄. 그러니까 다이한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줌마가 엄청 심한 복숭아 알러지, 응?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야. 그 왜 복숭아 그 겉에 완전 다 털이잖아. 그 털이 1m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새빨개지고 호흡 곤란해, 천식에 아주 쌩 난리가 난다네. 아니야. 복숭아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니까. 진짜 내 말이. 아니, 원래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방으로 내 뼈 뛰어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 경황이 없어서 내가 방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 사모님, 제 뒤에 보이는 이분 혹시 저기. 어머, 우리 아줌마네요? 아이고, 맞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나 이분 얼굴이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아니, 저는 그 거실에 올라갔을 때 한두 번 본 게 그게 전부다 보니까. 병원에서 찍으신 거네?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요. 집사람한테 카톡 보내려고 셀카를 찍는데 이분이 뒤에 보이더라 말입니다. 어디 통화하고 있는 거네 지금? 그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또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버지 지금 감정이 너무 막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좀 여기까지 좀 내려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었어요. 이걸 좀 함축시켜가지고 탁.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말해봐요. 자기가 뭘 하나 그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누구에게 막 전화로 막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느낌? 결핵? 아니 설마. 진짜 활동성 결핵 판정 받았다고 전화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즘에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아빠 하기사 옛날에 왜 크리스마스 실 사서 붙이고 왜? 막 그런 시절 얘긴데. 근데 검색해보세요. 한국이 현재 결핵 발생률 1위랍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보니까 이 아줌마 시침이 뚝 따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 아니 집에 다송이 같은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집에 다송이 같은 어린애도 있는데 결핵 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도 만들고 침도 튀기고. 아 그만요.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